주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보다 비천한 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정신 따라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내 자존심과 나의 기분이 주인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오늘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주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유혹과 시련에 대하여 아니다 반응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반응하며 올곧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툭툭 털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우리는 총체적인 난국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오니 주여, 넉넉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평안도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게 하소서. 기도하러 왔사오니 로마서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주기 원합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늘도 굳세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 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0장 3절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누가 그랬다 그랬습니까?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바로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를 받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거의 다 이르렀거든요, 조금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거절하는 자는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힘을 써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힘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랬지요. 힘써서 이것저것에 다니며 예수 믿는 무리들을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어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오직 예수 안에서 걷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 바깥에서 전력질주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종교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딴 데 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힘써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의를 선물로 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500억의 빚이 있어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상속해 주는 겁니다. 누가 대신 이체해 주는 겁니다. 그때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믿지 못하는 그의 동족들이 거치는 돌로 여겼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율법을 이루십니까? 첫 번째, 친히 완벽히 지키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당하시기까지 또 그분께서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사시는 모든 날 동안 그분은 율법을, 도덕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셨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떤 무리들은 율법,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율법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 율법과 상관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요한이 고사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어찌 여기 오십니까? 뭐 요한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에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것, 순종해야 될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으셨지요. 또 세례도 받으신 겁니다. 세례는 죄 씻음과 하나됨의 표시인데 그분은 이미 아버지와 하나고 죄도 없으시므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자로서 해야 될 일의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책은 그분에게 전가되는 이 프로세스, 이 과정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 예수. 예수는 우리의 의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돈을 모으고 선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여 이르신 의는요, 믿음으로 내게 돼요. 고객님의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었습니다. 딱 문자가 오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 돈만 입금되면 완전히 다 빚을 탕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마이너스 영적 잔고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돈이 딱 이체가 돼요. 모든 욕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사체를 쓴 사람들 위협하기 위해서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서 돈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위협하고 집안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영적 잔고에 전가. 이 지점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은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괴롭힐 수도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말끔하게, 서류가 말끔하게 되었어요. 이제 신용불량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대우받으며 살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인가. 행위에 의지하는 의는 항상 부족해요. 마이너스 잔고가 조금씩 없어질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상해요. 하면 할수록 더 쌓이고 줄어들 기미는 안 보여요. 한숨만 나와요. 이거 언제 영원되나. 그런데 믿음에 의지하는 이는 고작 영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효과적 부르심으로 받는 선물을 칭의, 양자됨, 성화, 은혜의 확신, 견인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영적 잔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도 성공할 수가 없는데, 4절에 그리스도가 탁 들어오죠. 예수는 의를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오직 이 선물은 누가 받느냐? 모든 믿는 자들이 받는다. 그러니 처음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오늘도 도전 앞에 섭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일을 성취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보시죠. 바로 이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모두 마침이 된다고? 그렇지. 제사법도 없어지고 의식법도 없어지고 아이를 낳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몸에 뭐가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없어졌지?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3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욕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졌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매뉴얼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소용없네, 그런 뉘앙스를 주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이키기 위한 방편이지, 율법을 이루려고, 예수 대신 나 혼자 이루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유명한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회의가 탁 열렸어요. 사도들이 다 모였죠. 바울도 참석했어요. 야고보가 딱 주제합니다. 주제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그 당시 주후 1세기에는 아주 예민하고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겠느냐.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는 거, 율법의 여러 조항들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에게 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잘 정리합시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상을 멀리하고 음란을 멀리하라, 이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설 수 없으니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는 의를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 온전히 이루신 분이다. 믿으면 그게 믿게 된다. 믿으면 너의 영적 장고에 이체된다. 그러니 믿어라. 믿어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이 첨언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언가를 더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돼. 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은 예수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라는 그림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항상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모두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는 율법을 다 순종한 자구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오늘도 조금 더 노력해서 천국에 가까이 가느냐, 그건 천지 차이예요. 자연인의 마음은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믿는 거로 그냥 천국에 가? 아유 죄송해가지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 한 미국 선교사가 무거운 걸 지고 가는 할머니를 자기 차에 태워줬습니다.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뒤에서 낑낑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할머니가 차 안에서도 머리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태평양을 건너는 카페리오를 탔습니다. 이 티켓 안에는 한 달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잘 수 있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간신히 배만 탔으니 먹고 자는 건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하면서 내 배낭에 있는 마른 빵 조각을 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선물이 있으므로 오늘도 나 조금만 더 노력해서 천국 가야지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 가진 소위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로 천국 기쁨을 오늘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과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간절히 개인 기도하시다가 또 아직까지 구원의 맛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